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2일 오전 10시 36분입니다. 기분 좋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면이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경주시의 양북면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주시가 문무대왕면으로 지난 4월 1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문무대왕면입니다. 문무대왕면은 어디냐 하면은 경주에 가시면은 불국사를 넘어서 동해로 나아가면은 거기에 문무대왕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을 안치했다고 전해지는 대왕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해안에서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대왕암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육지 쪽에 감은사가 있습니다. 감은사 3층탑 두 개가 있죠. 상탑입니다. 감은사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양북면이었습니다. 경주시 양북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경주군이었고 경주군이 그전에는 월성군으로 불렸고 그전에는 또 장기군인데 어쨌든 그 양북면, 양자는 볕 양자입니다.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석굴암, 감원사지, 대왕암, 그 옆에 있는 이견대 요 네 개가 문무왕과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이 되는 그야말로 민족의 성지입니다. 민족의 성지 하면 자꾸 백두산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민족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삼국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백제, 신라, 고구려 사람들이 같은 제도 하에서 같은 미풍양속을 누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민족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외침을 받을 때마다 단결을 해가지고 싸우고 몽고와 싸우고 일본 외군과 싸우고 독립운동하고 또 북한군이 남침에 맞서가지고 국제공산주의와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더 다져졌습니다. 그 출발점은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문무대왕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대왕의 영혼이 쓰려 있는 바로 이 문무대왕면이 민족의 성지입니다. 제가 백두산을 뭐 격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성적으로 보면은 문무대왕면이 민족 통일국가의 의지가 상징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민족의 성지다 이겁니다. 민족의 성지. 그런데 경주분들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약 80%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북면은 아주 그 동해에서 해가 떠올라 가지고 볕이 햇빛이 제일 먼저 비치는 곳이죠. 아주 근사합니다. 그게 의외로 넓어요. 그리고 햇빛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감은살지가 있고 문무대왕의 영혼이 서려 있는 대왕암이 있고 그걸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견대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조금 언덕 위에 거기 다 전설이 있고 역사가 서려 있고 스토리가 있고 상북사기에 적혀 있고 상북유사에 적혀 있는 이 지역 이걸 제대로 한번 정비해 가지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웅혼한 기분을 심어 가지고 한번 근사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꿈입니다만은 그 첫 단계로 문무대왕 면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문무대왕암이 있죠. 아, 문무대왕함이라는 군함이 있는데 이제 문무대왕 면이 생겼으니까 문무대왕을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무대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만약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대왕을 꼽습니다. 왜냐? 이분이 통일국가를, 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 한반도가 신라유에서 통일됨으로써 이제 주변 국가와 국가들이 한반도에 개입해서 국제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공통된 종교와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한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예술이 발전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황금기가 있었다면은 요 250년간입니다.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초까지 바로 이때 요 시기에 만들어진 화려한 예술품이 중국, 한국, 일본의 박물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로 본다면 최초의 인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황금기를 지금 살고 있고 두 번째로 인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역사적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무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속적인 한 평화가 250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평화체제,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의 제1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애는 다행히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 우리가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문무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 최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다행입니다. 을지문덕 하면 너무가 기록이 짧아요. 그러나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이런 분들은 기록이 많으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용으로 전기를 써가지고 문무왕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자유통일하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문무왕은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긴 글 중에서 천한 명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언입니다. 돌아가실 때 쓴 유언이 삼국사기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싸울 때 당나라 장수 설인귀에게 보낸 답신이 있습니다. 그 답신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천한 명문입니다.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김범민이 왕이 되기 전에는 김범민이었습니다. 김범민 문무왕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춘추의 장남인데 장남일 때부터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궁정에서, 그러니까 당태종 때입니다. 당태종의 가설이던 궁전에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인질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안목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병부령, 국방장관이 되었습니다. 백제를 칠 때는 김유신은 대장군이니까 합참의장, 그리고 문무왕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백제를 꺾었습니다. 그 직후에 아버지 김춘추가 태종무효왕이 죽었습니다. 곧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20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파병한 약 3만 명의 군대를 백종강의 해전에서 무찌르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당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과 7년 동안 싸워서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겸손한 글을 남겼는지 이 유언을 보고 감동한 일본 학자 한 분이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이 고대 시기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따뜻한 글을 남길 수 있느냐 감동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충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북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상국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오왕 송권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수 없고 위주 조조입니다. 조조의 서릉에는 오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라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 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크게 짓지 말라는 겁니다. 고요히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은 금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즐겨하는 바 아니므로 죽은 뒤, 내가 죽은 뒤 10일 뒤면은 고문의 바깥뜰에서 인도 의식에 따라서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상의 제도는 애써 급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와 주현의 과세도 곧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폐하고 율령과 격식 중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널리 알게 하고 소속 관원은 곧 시행하라. 참 문무왕의 인간됨을 느끼게 해주는 이 유언은 천하 대란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산전 수준을 다 거친 대인물의 폭과 깊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몸을 불살라가지고 죄를 헛되버리라 하는 이런 유언은 보통 할수 없죠. 그래서 화장을 한 겁니다. 자, 일본에서 그 몇십 년 뒤에 천황이 한분 죽었는데 이분의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가장 모범적인 롤 모델로서 문무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문무왕을 따라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천황의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죠. 이순신 세종대왕만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이 서도록 했으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세 영웅은 사실은 그 역할이나 영향면에서 이순신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더큰 그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제가
문무왕의 인간됨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인용하는 글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뭐냐 하면은 서기 668년, 문무왕 8년입니다. 8년입니다. 11월 5일 왕은 당나라와 함께 멸망시킨 고구려의 포로 7,000명을 이끌고 경주로 개선을 합니다.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참배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운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듬해 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이 사면령이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적혀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혼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은 뭐냐면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인 죄입니다. 그리고 사죄, 죽을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 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다 놓아줘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봉곡만 원래 빌렸던 곡식만큼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죄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의 자비심을 실천한 분이죠. 실천한 분. 이 죄인만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왕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또 하나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서기 660년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그때 13만 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결전태세를 갖췄어요. 김유신이 의전회의에서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고 결전태세를 갖추니까 소정방이 의자왕과 백제 사람들만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가서 당 고종에게 귀국 신고를 합니다. 이때 고종이 소정방에게 묻습니다. 왜내 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답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형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정방은 당대의 최고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라를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임금, 신하, 백성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문무왕과 같은 분의 따뜻한 마음과 어마어마한 자주적 영혼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문무왕이란 시호를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문무왕, 문과 무가 합쳐져서 통일을 이루었다. 이때 문은 불교입니다. 그리고 무는 막 화랑도로 대표되는 정신적 힘과 무력이 합쳐졌다. 이 하나 가이드를 해본다면 저는 이 문무대왕면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 우선 감원사지, 감원사지는 그 아들 되는 신문왕 때 만든 거죠. 감원사지 이름도 참잘 지었지 않습니까? 감원사지를 구경하고
대왕암울 그 앞에서 바닷가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대왕암울 바라보는 자리에 있는 이견대 전망대입니다. 사실은 이견대에서 그 만파식적의 스토리를 한번 느끼고 돌아오면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삼국시대의 영웅 김춘추 대종무열왕릉, 바로 그 옆에 있는 김유신 무덤, 또한분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무덤, 이렇게 쫙 보면은 바로 이게 삼국통일의 길이고 민족의 성지를 답사하면서 자유통일의 의지를 굳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민족의 성지는 백두산이 아닙니다. 바로 문무대왕 면입니다. 감사합니다.